에펙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펙스 돌아왔어요. 네. 하나, 둘, 셋. 저희 컴백 토크에서는 MC가 따로 없어요. 네. 여러분이 상의하셔서 MC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나! 들어왔네. 엠버. 좋다, 엠버 언니. 엠버 언니 요즘 MC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맞아요. 저를 좀 비싸요. 아, 비싸요? 네. 한번 매니저한테. 돌려서 할까요? 네. 제가 할게요. 반반 할게요. 큐카드 드리겠습니다. 네. 못하기 많다. 에펙스가 네 번째 정규 앨범 탈출곡 For Once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죠? 우리 각자 뭐 열심히 개인 활동하면서 네. 이제 For Once 앨범 을 위해 내공을 쌓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나 씨는 그거 마스크 쓰고 뭐죠? 왜 여우성이세요? 얘기해도 돼! 아 그래요? 네 MC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다행히 이제 또 우리 FX의 이름을 알리고 왜? 그리고 또 이제 또 뮤지컬 인사이츠 하면서 네. 또 보컬 실력을 쌓아서 우리 포러즈 앨범 녹음에 엄청나게 네.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크리스탈 씨는? 크리스탈 씨는? 저 백수였어. 아 백수였으니까. 영계 백수. 영계 백수. 영계 백수. 아. 수현 씨는 그럼 뭐 쉬고 뭐 또 아, 저는 이제 저번 앨범 활동 끝나고 드라마 찍고. 아 맞아요. 바쁘게 피곤했어. 화공우랑 방구. 우리도 백수 없을 때. 빅토리 언니는.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그쵸. 올해 초에 중에서 드라마 찍고, 그리고 또 유럽 가서 영화를 찍고, 지금도 드라마 찍고 있어요. 너무 연기 스타예요. 비건이는. 전에 뭐 군대 갔다 오고. 맞다. 잊으시오. 잊으시오. 수고했어. 잊으시오. 잊으시오. 모든 걸 잊으시오. 잊으시오. 다음 질문. 3집 이어서 저희도 또 오랜만에 활동하는 거니까 기분이 어떤지. 어떠세요? 솔직히 되게 떨렸어요. 오랜만에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한테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한 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정말 여러분 많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마음 따뜻해지네요. MC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네. 되게 이번에 열정 많이 가셨잖아요. 되게 긴장하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사실 우리 포르즈 정규 4집에 우리 엠버 언니가 엠버 씨가 굉장히 보컬이 잘 나왔어요. 그만큼 노래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리고 언니가 정말 열심히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앨범 들으시면서 놀라실 겁니다. 이번 앨범 전체적인 컨셉은 뭡니까? 일단 저희 정규 4집 Forwards의 앨범 컨셉은요 이제 EDM 곡이고 통통 튀는 FX의 몽환적인 모습을 많이 담은 곡들의 앨범입니다. FX답게 독특하면서도 한층 더 세련되게 성장된 모습을 많이 담았습니다. 우리 타이틀곡을 또 보여줄 순 없죠. 우리
짧게 현수과 안 보여줄래요? 우리 보여주지 말로 해서. 아, 안 보여줄 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 소절 짧게 하고 우리 포장보다 한번 보여줍시다. 아, 그럼 우리 특별 스페셜 MC인 앰플 언니와 우리 스페셜 우리 핑크색 모자라서 빅토리아 언니가 스페셜 스페셜 MC인 앰버 언니와 스페셜 핑크 모자라서 우리 빅토리아 언니가 포즈 안무 보여주시죠. 언니들이 와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4예요. 와우. 모르셨죠? 모르셨죠. 4. 그리고 Love is 4 이것도 4. 미안하다. 괜찮았어. 그거 직접 안무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뮤비 그것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네. 스토리도 있고 네. 춤도 아 원래 군무도 보통 보는데 정말 그게 독특하죠. 네, 이번엔 없는데 한번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아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앨범에 네,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변하는 정말 독특한 카메라 구성이 있어요. 그건 이제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독특함을 표현한 메시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FX가 하나라는 그런 네 개의 벽이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이번엔 FX에게 물어봐 희연입니다. 뮤비뱅크 SNS 통해서 받은 질문과 현실적인 네. 질문 섞어 질문판에 기대했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맘뿌라뿌룸.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랜덤한 질문 골라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백리더님 중국과 한국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두더이 뭐? 뚜더이님 아, 예, 안테 네. 받았습니다. 네, 힘들지만 멤버들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힘이 나네요. 나 이 질문 왜 슈아 언니 뮤비에서 핑크색 옷 입나요? 싫어하는 색 아닌가요? 제가 핑크색 쭝정님 싫어하는 남자 쭝정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핑크색을 가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핑크색은 괜찮고 어떤 핑크색은 안 괜찮고 고급 핑크는 좋아 다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람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엠버 언니 하나 고를까요? 하나 둘 셋. 콘서트에서 가장 부르고 싶은 노래는 뭐예요? 언니들 사랑해 F 네이밍. 저는 그 우리 일집 우리 정규 일집 때 Beautiful Goodbye 이런 거 부르고 싶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여기서. 그대를 알기 전 그 누구라도 알았다면. 아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그 노래가 있었어? 아 너무 좋아. 그대가 아 이런 거입니다. 아 우리 루나 씨 한번 불러주세요. 저요. 나 이거 멤버들은 각자 좋아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닉네임 안빵팬님. 안빵팬. 우리 다 근데 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밤? 밤? 나는 아침 7시가 좋아. 왜냐면 제가 아침 7시가 되면 항상 눈이 떠져요. 내가 왜? 좋아하는 시간대 시간대 없는데 자는 시간 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야. 오케이. 나는 딱 새벽 2시. 아 질문 되게 신선하다. 이유가 있어요? 2시. 왜냐면 그 보통은 늦게 자는 사람들 뭐 한 12시 뭐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2시 사람들은 좀 집 가요. 그 조용함을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 거기서 자는 아니에요. 2시. 맞아, 밤에 사람이 없어서. 맞아. 뮤비 마지막 컵 잠 장면
촬영 때 진짜 달려가서 잡은 건가요? 그럼요. 엠버랑 뽀뽀할 뻔했는데. 그래. 이렇게 보면은 숲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 좀. 그 매달려 있었어. 매달려 있었어요. 수아 씨가 진짜 매달려 있었어요. 저 그거 하고 몸살났어요. 제가 그거 거기서 걷고 있잖아요.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제발 떨어지지마. 아니 그게 왜냐면 그게 네, 매달리잖아, 와이어 매달리잖아요. 목이 정말 이렇게 벗겨요. 그래서 그 목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 뮤비에 계속... 보여 언니 여기 이렇게 힘. 그치? 빡 주고 있는 그게 이렇게 이 상태로 진짜 왜 이렇게 흔들려? 네, 그럼 FX에게 물어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FX의 컴백 토크는 마지막 이번 앨범 제목으로 포월즈로 저희 3인씩 지어볼 텐데요. 포! 내가 할게. 포! 포! 내 장, 내 장. 아유, 원피, 원피, 토리언이 대표로. 나 잘하니까. 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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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장해서. 뭘! 월남쌈 먹고. 포! 즈! 즐거워요. 와, 우리 언니. 네. FX 한 글자씩 한번 가볼까요? 네? FX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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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그? 그. 아,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에그 프로페셔널. 에그. 에기스. 엑스맨. 엑스. 엑스. 스. 뭐야, 얘! 씁쓸하네. 씁쓸하네. 네, 오늘 뮤비대로 어땠습니까? 씁쓸하네. 씁쓸하네. 네, 저희 FX 1년 3개월 만에 정규 4집 4월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엠버 언니가 오늘 스페셜 MC까지 해줬는데요. 저희 멤버들의 노력의 결실이 맺힌 결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FX 4월즈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네, 그럼 오늘 뮤탑 끝입니다. 지금까지 FX였습니다. 안녕. KBS, KBS, KBS.